예, 그러면 시장 포인트들도 짚어보고 수급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참 이런 날도 옵니다.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주요국들 중에서 네.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곳이 우리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 다음이 현대기아차 네.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네. 매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다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은데 김용룡 앵커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판매가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플러스를 기록했고 네. 그래서 판매 상반기 절대량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세계 12등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6등으로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네. 생산 규모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7등에서 4등까지 올라왔어요. 생산 규모도. 예. 어마어마한 현상이 좀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더 팔았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생산 규모로 봐주면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미국. 일본하고 미국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미국이 최근에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은 어디가 가장 먼저 뜰 거냐 이거죠. 뭐 얘기를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예. 먼저 공장 돌리기 위해서가 당연히 치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상당히 경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그 자동차 요새 자동차주가 굉장합니다. 수급도 그렇고 긍정적인 소식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계속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두 종목은 상향이 되더라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하향이 되는 분위기였고,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현대차, 작년보다 좋았던 건 아닌데, 예상치보다 70% 이상 좋게 나왔으니까, 네.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아차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뭐 2분기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네.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보는데, 지금, 한 달 전 대비해서 현대차는 컨센서스가 10% 정도 상향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아차도 상향이 되고 있고. 다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하향이 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은 두 종목으로 좁혀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저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투자 관점에 있어서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건 요새 참 위험한데 예. 이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책 모멘텀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 원인이 뭐냐면 그때가 딱 시점이 한국형 뉴딜 발표할 때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2025년까지 전기차를 보급을 113만 대까지 늘리고 수소차는 20만 대 늘리고 그리고 뭐 그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게 지금 34개밖에 없는데 예. 2025년까지 450대로 늘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 얘기 많고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3조 원 정도 투자해서 예. 2025년까지 수소차 13만 대를 생산하겠다. 여기까지는 그냥 알려진 내용이고 네. 현대차가 왜 모멘텀을 받았겠습니까? 현대차가.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발표 기업으로 나선 기업이 두 기업이잖아요. 네.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과 예, 네이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곳이 결국은 가장 정부의 수혜를 받는 그, 종목이 아니겠느냐. 참고로 그 이후로 해서 그 국내 기관이 현대차, 기아차만 사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까지 묶어서 삽니다. 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는지는 사실은 그 원인이 뻔하게 좀 나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상대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졌어요. 딴 데서 못하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는 마이너스 30%, 네. 그다음에 독일은 영국은 마이너스 40%. 뭐 판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진정되면 제일 먼저 치고 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신차 효과도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보도된 게 4세대 카니발 미리 이제 그 네, 예약증을 봤는데 네. 2만 3천 대 하루에 네. 그래서 또다시 신기록. 요새 현대차, 기아차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계속 신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네. 이런 그 호조에다가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랜저가 엄청 잘 팔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가 또 신차 모멘텀이 줄줄이 되게 합니다. 네. 셀토스라는 소형 SUV 요새 SUV 많이들 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전혀 새로운 모델이고
그리고 모하비 부분 수정 모델, 그리고 K5가 나오는데 전면 새로운 뉴 K5가 나옵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신차 효과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데 네. 다만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개소세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네. 근데 국회에서 연장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체로 시장에서의 전망은 연장을 해줄 것이다.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연장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이 좀 변수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장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오 지금 쫙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전에 언택트만 막 쏠림 현상으로 나올 때는 그렇게 되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언택트주가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도 될 만한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차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최근에 한 열흘간 수급을 살펴봤더니 뭐 현대차, 기아차 전형적인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어제 정도 기관에 조금 샀는데 아직은 좀 수급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로 좁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더 최근에 아주 며칠간의 수급을 봤더니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수급이 좋아지네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접근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신차 효과가 있는 쪽이 뭐 기아차여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현대기아차에 모두 나오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기관이 특히 좀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수급도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예, 지금 화면 통해서 나오고 있네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기관 측에서는 아주 열심히 예, 모으고 있고. 이게 딱 사기 시작한 게 그 한국형 뉴딜 그때 전후에서 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연속성이 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이런 매력 포인트들 그리고 수급 상황들까지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또 얘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역시 크지만 그래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게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열심히 사주는 건 좋은데 네. 삼성전자만 사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네. 코스피가 외국인이 어제까지 7월 들어서 어제까지 9,100억 원을 샀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2조 6,500억 원을 샀어요. 삼성전자 빼면은 1조 7,400억 정도를 판 거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삼성전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너무너무 열심히 팝니다. 그 어제 제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익률 비교를 했는데 네. 딱 저 표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올라가고 네. SK 하이닉스는 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방송에서 좀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인텔이 7나노 이하 CPU 생산이 차질을 부르면서 네. 출시도 연기되고 위탁 생산을 20% 이상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시스템 반도체라는 건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팹리스 네. 설계만 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AMD라든지 퀄컴, 애플 뭐 이런 데 엔비디아 같은 데. 네. 근데 시장 규모를 보면은 팹리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세계 비메모리 시장은 점유율이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설계된 기술을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것. 네. 대표적으로 TSMC. 그렇죠. 예, 대만의 TSMC인데 점유율이 50%가 넘어가요. 51%. 네. 근데 두 가지 다 하는 경우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런 데가 삼성전자 인텔을 꼽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인텔이 이걸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탁 생산을 하려면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로 갈지 TSMC로 갈지. 자, 인텔이 이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반사익을 받은 게 얘기를 한 게 AMD예요. 네. 같은 설계 없는 업체인데. 예. 근데 AMD는 물량을 전량 다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예. 얘네는 설계만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TSMC로 AMD가 하고 있는데 인텔에서 TSMC에다 똑같이 맡길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예, 있었죠. 그 포인트요. 근데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인텔이랑 같이 하는 업체를 했잖아요. 네. 경쟁 업체예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맡길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그 모멘텀으로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그 경쟁 업체에다라 하더라도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어서 정확히 맞습니다. 예. 예,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들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왜냐면 이제 막 6만 원대 넘어서고 밑으로 약간 이러고 있는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삼성전자만 사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인텔 얘기가 나온 뉴스가 나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근데 7월 들어서 벌써 삼성전자를 막 사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강도는 좀 금요일 월요일 이후로 확 세졌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싸다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PER이 13배 정도, TSMC가 26배인데 이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 격차가 났다고요. 네. 당연히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올라가고 지수 올라가고 이러니까 상승 종목이 올라가 늘어나야 되는데 뭐 삼성전자로 이제 또 언택트해서 삼성전자로 쏠리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등락 주선 한번 그려봤는데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등락 종목수 오늘도 지금 오후 되니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집니다. 네. 정말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2016년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43% 올랐는데 네. 코스피는 3%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관련주들 봤더니 중기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모멘텀은 될 수 있어요. 203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133조 투자해서 비메모리 1등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관련주들 원익아이 PS나 네페스, 테스나, SFE 반도체,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수급을 봤더니 최근 여러 동안 수급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 종목들도 너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관심은 가지되 손은 잘 안 나가는 종목들이네요. 참 한 종목으로 쏠림이 있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데 네, 참 예 많이 올라도 또 나름대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수급 특징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코스피는 기아차 뭐 쌍끌이, 현대차도 쌍끌이 매수인데 네. 기아차가 눈에 탁 들어온 종목입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게 기관이 순매수 탑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전기, SDI, 네이버, 기아차인데요. 예. 이 종목들은 외국인도 전부 같이 사고 있어요. 예. 그거 참 그러게 드문데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원익아이 PS 같은 종목에 지금 쌍끌이 매수가 이번 주에 강하게 나왔고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주 사고 있다. 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쪽을 노리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그러면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그림 가지고 계세요? 어려워졌어요. 매매가 언택트 쏠리더니 삼성전자로 쏠리니까 사실은 이 코스피가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서는데 네. 정작 내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거꾸로 요새 웬 테마주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입니까? 또 바이오주들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종목들 대주주가 막 판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매를 하면은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뭐 큰 손실 보는 건 자명하고요. 네. 어쨌든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나 되는 쪽으로 좀 좁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은 그런데 좀 굵직굵직한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이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인트의 이성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